네, 가로수 훼손 논란으로 2년 가까이 중단됐던 버스 중앙차로제 2단계 공사가 조만간 재개됩니다. 도로 한복판에 섬식 정류장을 설치하고 전국에서 처음 양쪽으로 타고 내릴 수 있는 양문형 버스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네, 하지만 예산 효율성과 사업 타당성 측면에선 의문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가까이 중단됐던 버스 중앙 차로제 공사가 재개됩니다. 이번에 공사가 진행될 구간은 광양 사거리에서 옛 태태동산까지 3.1km 구간. 버스 중앙 차로제 2단계 사업부터는 섬식 정류장이 설치되고 양문형 버스가 도입됩니다.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는 가로수 훼손 논란에 대한 대안입니다. 정류장을 양쪽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 그만큼 인도와 식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제주도는 중앙차로제 2단계 구간에 내년 5월부터 양문형 버스 운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후 노형에서 연삼로 일주동로 구간과 연북로와 번용로 구간에도 모두 3단계에 거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섬식 정류장을 도입하고 나서 인도를 거의 잠식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가로수를 한 그루도 옮기지 않고 그대로 살려주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2단계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며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버스 중앙 차로제 조성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318억 원. 그리고 양문형 버스 구입을 위해 올해만 182억 원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제주도는 기간이 도래해 교체가 필요한 버스를 양문형으로 바꾸는 개념이라고 설명했지만 일부 사용 기간이 남았지만 조기에 대폐차되는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줄인다며 대규모로 버스를 감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제주도도 마땅한 예산을 매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주민들의 충분한 설득 그리고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대중교통 정책인 만큼 공감대 형성 등 도민 수용성 확보가 가장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